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국가에서 준 용역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 좀 해봐라 하고 펀딩을 그쪽으로 많이 받아서 기후변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작년, 재작년 제일 관심 많았던 분야가 AI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AI와 관련돼서 많은 리서치에 참여하거나 같이 이제 연구를 해봤었지만 AI와 데이터의 연관관계라든가 AI와 핀테크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로보틱스 앤 AI는 오늘 이걸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되게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왔는데요. 자, 우리 간간이 오셔서 좋은 소식 전해주시는 분이죠. 미래에셋증권 권영배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팀장님. 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로보틱스 앤 AI는 이렇게 링크된 건 오늘 처음 보는데요. 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이제 돼버린 건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링크되는지 우리가 어느 꼭지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로보틱스 제가 뭐 제목에 써놓긴 했지만 로보틱스 얘기는 그렇게 좀 많이 안 해. 갑자기 한 발 빼는 건 뭐죠? 네. 네, 조금 네. 네. 이번에 안 그래도 저희가 좀 리포트 하나 발간한 게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네. 저 포함해서 한 5명의 애널리스트가 좀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스페셜 리포트를 하나 발간을 했어요. 예, 예. 교수님 인공지능 많이 연구하셨으니까 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직업들을 대체할 거예요. 많이 얘기하죠. 네, 네. 애널리스트 대표적입니다. 네. 맞아요. 그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엔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나마 좀 제 세대에서는 좀 다행일 수도 있지만 뭐 저의 자식 세대나 뭐 그쯤 되면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그때는 너무 먼 미래니까. 네.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도 약간 좀 단순한 이런 반복적인 업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불안감 그런 게 전 좀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맞아요. 인공지능이 확산되면 뭐 내 직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요즘 보면 뭐 너도 나도 이렇게 신생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공통적인 거는 각각 뭐 모두 다 자기들이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네, 이제 네. 포장을 하죠. IR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들 뭐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 제가 뭐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제가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뭔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회사들로 인해서 소위 말할게 훅 가지 않을까. 아. 네. 저의 뭐 직업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저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좀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뭐 지금 이 삼프로 TV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뭐 새로운 종목들 이런 거 많이 공부하시고 발굴하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 리포트에서 이게 담은 종목들이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미국의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기업들인데 어찌 보면 좀 이미 큰 기업이고. 그렇죠. 예, 뭐 애플, 저거 뭐 스마트폰 파는 회사인데 좀 얼마나 앞으로 성장하겠어? 뭐 약간 보면 PE가 20배밖에 안 돼요. PE 20배라는 거는 그냥 시장 평균 PE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시장만큼 커가는. 이미 올라올 만큼 오른. 네. 예, 예. 앞으로 미래에 뭔가 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거의 안 보고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 리포트에서 내린 결론은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오. 예. P20배짜리 기업들이 예.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엄청난 성장을 예.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서 새로운 기업들 막 떠오르는 기업들 열심히 찾아다니실 필요 없이 그냥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형 기업들에 그냥 묻어두시고 편안하게 계셔도 제 생각엔 적어도 중간 이상은 갈 것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잘할 것으로 이렇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건 정말 마음 편한 투자일 것 같은데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견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하방 지지선도 충분히 있는데 상방이 열렸다는 건 그렇죠. 투자할 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인공지능을 설명할 때 약간 좀 데이터랑 관련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애플이랑 네. 이제 연관 지었을 때 이런 데이터의 경쟁력 이런 걸 보고 애플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막강한 데이터 경쟁력을 바탕으로 네. 진짜 엄청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런 네.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거기 약간 좀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이런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에 예, 예.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교수님 그 밤에 이렇게 좀 산책 많이 하세요? 저 엄청 많이 합니다. 저는 예. 개인 사무실을 요즘 여의도 쪽으로 옮겨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의도 공원 산책할 때 예, 정말 좋아합니다. 밤에 좀 어둡잖아요. 예. 저도 뭐 집 옆에 공원 가끔 산책하고 하는데 만약 교수님 산책하고 계시다가 저 멀리 한 50m쯤 앞에 약간 좀 가로등빛 희미한 불빛 아래서 뭔가 시커먼 게 슉 지나갔다. 네. 근데 교수님 딱 보시기로는 다리 네 개만 보신 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게 뭘 거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다리가 네 개. 네. 그러면 강아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통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라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할 것 답변을 같은데?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교수님은 그거를 판단하실 때 네. 다리 네 개라는 그 이미지만 갖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네. 근데 다리 네 개를 갖고 있는 짐승은 동물은 네. 코끼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얼룩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확률상 그거는 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확률이 낮을까요? 왜 사자는 아닐 거고 왜 코끼리는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시내에 그 다리 네 개짜리 동물이 돌아다닐 수 있는 범주는 개나 고양이일 가능성이 뭐 몇백 배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예. 교수님이 지금 산책하고 계신 공원이 예. 서울대공원이었다. 아, 한밤중에. 그럼 좀 다르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좀 쫄고 어디 도망을 가거나 그래야 그렇죠. 될 것 같은데. 괜히 뭐 알아보려고 예. 가까이 가면 안 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 우리 사람은 이제 어떤 걸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예. 우리가 딱 보고 판단한 것 같지만 예. 실제로는 우리가 그 전에 학습되어 있었던 많은 데이터들을 같이 고민해서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교수님이 산책하고 계시던 위치가 여의도 공원이다. 여기는 웬만하면 사자나 코끼리가 없는 곳이다라는 그 정보를 이미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아 저거는 개 아니면 고양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이 판단하는 거나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무리 뭐 머신러닝, 딥러닝 유명하잖아요. 네. 엄청나게 학습을 시켜도 한 가지 종류의 데이터 아니면 좀 더 바꿔 말하면 남들이 다 갖고 있는 뻔한 데이터 가지고 엄청나게 학습시켜봤자 나오는 산출물이 다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우리 라면 끓여 먹을 때 그냥 지금 있는 라면 봉지 뜯어가지고 뭐 이렇게 물 온도 물이 조절하고 맞아요. 불 온도 조절해가지고 뭐 예. 큰 차이 없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계란 하나 넣으면 완전히 다른 라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다른 걸 넣어줬을 때 기존에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들이 네, 결과들이 나오죠.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애플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다른 걸 넣을 수 있을까요? 애플은? 애플이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그 요즘 애플 광고 보시면 뭐 아이폰 12 광고 한참 하다가 네, 요즘은 네. 와치 광고를 많이 하죠. 네. 보면은 그 어떤 여성분이 막 이렇게 뭐죠 막 태권도 발차기 하는 자세로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 건강 관련된 거, 운동 이런 걸 많이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플 와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애플 와치가 우리 사람의 인체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 네. 심전도 등등 그리고 뭐 당연히 뭐 개인의 뭐 위치나 이런 것들 그렇겠죠. 주변 소음 이런 거 다 수집하죠. 그리고 뭐 아직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애플 워치 다음 버전인지 그 다음 버전인지 뭐 혈당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런 인체 데이터들도 앞으로 수집할 수 그런 기능이 탑재될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잘 보시면 지구상의 어떤 큰 기업 중에 애플처럼 대규모로 인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네. 일본 병원에서 뭐 피 뽑고 그래서 뭐 맞아요. 뭐 한계가 혈압도 있으니까. 재고 뭐 그런다고 해봤자 그 샘플의 수가 굉장히 그렇죠. 적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애플 같은 경우 뭐 저 같은 경우도 애플 워치 차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심박수나 이런 심전 그 심박세동 이런 것들을 네. 계속 재줘요. 하루 24시간 계속이요. 네. 우리가 병원에서 심박 이나 이런 거 잴 때 그 순간만 재지 맞아요.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모니터링 하지는 않는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니터링 했을 때 기존에 이거는 어찌 보면 기존의 병원이나 이런 의료계 쪽에서 갖고 있지 않았던 데이터고 그런 데이터들은 애플을
애플은 갖게 되고 그럼 거기서는 나올 수 있는 뭔가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나올 수 있는 것들 또 애플이 애플이 갖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 네. 뭐 음성, 영상, 위치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랑 융합을 시켰을 때 애플이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뭔가 결과물 아니면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사실 정보를 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을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교두보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주목도가 높아야 되겠는데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에요. 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데이터, 남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데이터를 누군가는 애플은 굉장히 대규모로 어찌 보면 이제 또 베타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네. 특히 보면 최근에 한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전화기에서 그런 걸 묻더라고요. 어떤 앱에 대해서 네. 여기다가 당신의 개인 정보를 줄 거니? 예, 요즘 애플이 그러잖아요. 네, 네. 그게 어찌 보면은 이제 그 프라이버시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걸로 이제 홍보가 되긴 하지만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나의 개인 정보를 그 앱에 대해서 주겠다. 그러니까 예스를 누른 그런 비율이 한 얼추 한 30에서 40%대 반이 넘지 않더라고요. 오. 그 말은 어찌 보면은 그 나머지 그 노를 누르는 그 정보 안 주겠다라는 네. 그런 사람들의 이런 인체 데이터 이런 것들은 애플만 그렇구나.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다른 앱들 그러니까 아이폰에 붙어있는 다른 앱들은 그런 인체 데이터 아니면 아무튼 사용자가 노라고 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굉장히 데이터가 중요해지는데 그런 회사들은 애플 이외에 나머지 회사들은 뭔가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애플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까? 저 이번에 뭐 다른 애널리스트랑 많이 이제 뭐 얘기를 해보고 내린 결론은 헬스케어 쪽으로 들어간다. 아, 헬스케어. 네. 우리는 자동차만 보고 있었네. 애플카, LG 때문에. 애플카도 가겠죠. 뭐 네. 간다고 하잖아요. 헬스케어도 근데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 시장이 1년에 1조 달러가 안 됩니다. 예. 채 안 됩니다. 근데 헬스케어는 미국만 놓고 봤을 때 그거의 4배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헬스케어는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예. 치료, 그리고 뭐 그 사후에 뭐 그런 거, 약 관련된 것도 엄청난 시장인데 애플이 뭐 수술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 저희가 보는 거는 헬스케어의 이 범위가 이제 좀 약간 앞쪽으로 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앞쪽이라면 어디인가요? 뭐냐면 뭔가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걸 인지해서 예. 치료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건강에 관련된 그런 징후를 미리 포착을 해서 네. 미리 좀 병원에 가보라고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를 주거나 아니면 아무튼 질병이 됐건 뭔가 됐건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병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를 말씀하신 거구나.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가 의학적으로 제가 뭐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뭔가 예후가 있어가지고 어떤 이런 병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진단을 낼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애플 워치가 됐건 뭔가 인체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쌓다 보면 이런 빅데이터가 쌓다 보면 이거를 분석해 봤을 때 애플은 뭐 한 어떤 사람이 한 1년, 2년쯤 전에 뭐 심장이 됐건 뭐 혈압이 됐건 혈당이 됐건 이런 것들이 이런 징조를 보였을 때 이 사람은 2년에서 3년 후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떤 병이 발생한다. 예, 이런 예. 것들을 애플은 찾아낼 수가 있죠. 네. 물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애플은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보려고 시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됐을 때 만약에 애플 워치에다가 앱 같은 게 이거 지금부터 저의 상상이에요. 그냥 어떤 앱이 있어가지고 그냥 헬스케어 앱이에요. 그냥 그거 뭐 한 달에 한 우리 돈 만 원 주고 쓰는 앱이다라고 하면 네. 그거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 당신 지금 무슨 암에 뭐 0.1기다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아주 그냥 조그맣게 시술 받아가지고 그 암에서 완쾌됐다라고 하면. 그럼 한 달에 뭐 만 원 그 앱 사용료 내는 게 당연히 내야죠. 전혀 안 아깝죠. 그럼요. 네, 저 같으면 진짜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 미국을 향해서 절이라도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애플이 여는 시장이 굉장히 막대한 규모로 기존에 이런 그러니까 애플 워치라는 그냥 아 이거 뭐 시계 아니야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했었던 디바이스를 통해서 모아지는. 굉장히 베타적이면서도 애플만 쓸 수 있는 자기만의 그 인체 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서비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뭐 새로운 서비스 이런 걸 만들어낸다는 게 아주 그냥 뭐 조그만 시장 정도의 규모면은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이미 이만한 회사인데 네.
근데 지금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우리 저기 미래에서의 그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투자할 땐 혜자가 있어야 된다. 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혜자가 되겠네요. 데이터. 맞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그냥 데이터가 혜자예요. 데이터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 나만 갖고 있으면은 지금 그게 아무 쓸모 없다 하더라도 네. 언젠가 뭐 하나 나오고 그거 그렇겠네. 자체가 경쟁력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데이터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세요. 갤럭시 와치도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네. 삼성도 하나요? 예. 네, 네. 뭐 비슷한 기능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이거 뭐 조금 듣기 좀 거부하실 수도 있지만 약간 그쪽이랑 갤럭시와 애플 간의 차이는 또 뭐냐면 네. 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네. 이게 잘 어느 정도 구조화돼서 수집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갤럭시 와치에서 심박이나 이런 것들 띡띡띡 계속 모니터링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다른 것들 뭐 시간이 됐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뭐 그도 뭐 며칠 전에 뭘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랑 같이 결부가 뭔가, 돼야 되는데 네. 아.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뭔가 디바이스가 서로 다르고 뭔가 좀 OS가 서로 다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잘 호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데이터가 융합이 돼서 잘 수집이 되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애플의 뭐 좀 장점이라고 하면 뭔가 뭐 에어팟이 됐건 와치가 됐건 뭔가 되게 서로 잘 연동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기기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예. 또 데이터를 뭔가 구조화해서 수집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뭐 갤럭시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쪽 진영에서도 많이 시도를 하겠지만 약간 좀 애플이 좀 더 좋은 퀄러티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결국 큰 데이터들을 누가 지속적으로 모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됐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애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구글도 있고 MS도 있고 뭐 삼성은 어떤 이유로 조금 약간 뭐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MS나 구글보다 애플이 더 치고 나갈 거로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애플을 예를 드신 거예요? 애플을 예로 든 거긴 하지만 구글이랑 비교했을 때 애플은 또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아까 로보틱스 얘기랑 했을 때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옛날 로보틱스랑 인공지능을 연관지어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네. 일단 아무리 뭐 제 인공지능 이런 게 좋다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이거를 제품화해서 팔 수 없으면 네. 그러니까 머니타이즈 네. 돈으로 바꿔낼 수 없으면 그거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구글 알파고 바둑 엄청 잘 뒀잖아요. 네. 맞아요. 판 게 없네. 네. 오히려 돈만 썼죠 인공지능. 맞아요. 네. 물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뭔가 인공지능의 기술을 많이 이제 발전시켰겠죠. 근데 지금 뭘 팔았지? 돈을 만들었지? 생각해보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뭐 구글이 제가 뭐 구글 담당 애널리스트는 잘 아니어서 모르는데 물론 이제 그 검색하고 뭐 하고 이거 해주는데 많은 인공지능이 들어가겠죠. 네. 근데 애플처럼 확실하게 어떤 디바이스를 그러네요. 통해서 돈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 로 봤을 때는 애플이 확실하죠. 아 그렇네요. 네. 폰, 뭐 시계, 패드,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튼 구글보다는 저는 애플이 좀 더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기술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데이터 관점에서의 그 데이터의 혜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네.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저희도 굉장히 뭐 인공지능 관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고 예. 엄청난 포텐셜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보면은 요즘 그 기업 일반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많이 도입합니다. 예.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단순한 업무들 좀 더 인공지능 적용해서 자동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생산 현장 같은 데서도 막 센서 여기저기 붙여가지고 뭐 불량 좀 안 나오게 뭐 줄이는 뭐 그런 연구도 굉장히 많이 네. 하고 있는데 아마 뭐 기업에서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제대로 못 쓰면 정말 기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을 잘 적용해서 뭔가 생산의 효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뭔가 좀 인건비나 이런 걸 줄인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못하면은
그거를 한 기업과 하지 못한 기업 간의 이 뭔가 원가나 아니면 이런 마진 이런 데서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어떤 기업들은 이제 큰 기업에 아니면 좀 약간 이런 IT 관련된 이런 쪽에 좀 약한 기업, 전통적인 제조 기업에 인공지능 도입하는 거를 컨설팅 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그게 다 결국엔 마이크로소프트로 모여요. 클라우드에서 다 해요. 아, 그렇구나.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뭐 정유 회사가 있었다. 미국에. 그거 보면 이제 막 그 온도나 압력이나 이런 거 다 이제 돌려야 되고 아무튼 뭐 가동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잘 이제 아무튼 뭐 좋은 수율이 나오게끔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회사들은 전통적으로 그런 회사가 뭐 머신러닝, 딥러닝 그런 잘 모를 거고 그 코딩 당연히 못할 거 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요. 새로 인력을 뽑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 근데 그런 걸 다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인공지능을 적용한 많은 기능 아니면 뭐 많은 앱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클라우드 상에서 뭐 어떤 예를 들면 뭐 챗봇이나 이런 거 무슨 봇 이런 거 쉽게 만들 수 있게 구현해주고 아니면 어떤 무슨 C3 AI나 이런 회사들이랑 연동해서 뭔가 이쪽에서 기업체에다가 설비에다가 어떤 것들을 장치를 만들어주면 이런 거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상에서 인공지능과 접목시켜서 뭔가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는 작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 클라우드로 다 들어오는 거죠. 네. 수많은 기업들이 자기들 데이터 가지고. 그럼 또 그 클라우드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뭔가 인공지능 시대, 그러니까 너도 나도 보편화된 인공지능 시대에 약간 인프라 같은 그런 기업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이 클라우드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게 우리가 기존에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랬어요.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 기업의 무슨 뭐 그 IT 서버? 아, 뭐죠? 그 홈페이지? 네. 이런 것들 그냥 약간 외주주는 느낌. 뭐 이렇게 데이터 넣는 거 여기다 넣으면 없어지면 좀 위험하니까 저쪽에 이제 뭔가 웹하드? 이런 식으로 저쪽에다 저장해 놓는 약간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서 클라우드 시장에 우리가 최대 규모를 그냥 기업들이 쓰는 IT 비용 이 정도로만 봤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시대에서는 저는 이게 조금 더 훨씬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보면 예를 들면 그 콜센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전화를 해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마케팅 이런 것들도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람처럼 말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어쩌면 기업이 기존에 판관 비용으로 쓰던 비용을 클라우드 쪽에다 지출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냥 판관비로 쓰던 거 그냥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해서 전화하는 거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에는 IT 투자 이외에도 판관비로 쓰던 비용을 자기들이 클라우드 쪽에 매출로 끌어올 그렇네요. 수 있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설비 투자. 네. 지금의 또 약간 그 제조업 설비 투자의 흐름은 뭐냐면 공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로봇 같은 거 막 더 놓거나 그러지 않아요. 기존에 있었던 로봇, 기존에 있었던 기계 장치들에다가 센서나 이런 것 좀 많이 달아서 얘들로부터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해요. 곳곳에서.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학습시켜서 하면 설비 장치는 그대로인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구나. 효율을 훨씬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굳이 뭐 기계 장비치나 이런 걸 늘리는 데다가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클라우드 상에서 인공지능 활용해서 뭔가 자기들 설비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출액 대비 비율로 보면 이 IT 비용 대비 판관비 그리고 설비 투자 그리고 R&D까지 생각해 보면 IT 비용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이 클라우드 시장의 한계, 이 최대 시장 사이즈가 3배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애플 처음에 말씀드릴 때 헬스케어가 핸드폰 시장의 4배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 덕분에 애플은 애플 와치 끼고 헬스케어 시장으로 가는 거죠.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에 IT 쪽에서만 쓰던 그런 클라우드 쪽을 이제 R&D, 판관비, 설비 투자까지 기존 대비 3배 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인공지능 덕분에 마련했습니다. 아. 그래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한 이 두 기업,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덕분에 기존의 자기들 사업을 3배, 4배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PE가 20배란 말이에요. 시장 PE. 그렇네요. 앞으로 더 그 어떻게 보면 매출 창출 여력이 충분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 너무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안 드는데요? 전혀 안 들죠. 오른 만큼 올랐는데 오른 만큼 이익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었어요. 네. 애플도 보면은 뭐 아무튼 뭐 잘 팔렸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이런 데는 뭐 성장률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않지만 뭐 20% 30% 근데 보면은 제가 클라우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올해 클라우드가 좀 좋은 거가 이제 그냥 코로나 이후로 기업들이 이제 IT 쪽에 좀 비용 작년에 안 썼던 거 올해 좀 쓰니까 네. 좀 그냥 약간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가는 회복 이 정도로만 보면 네. 보면은 이제 올해 성장률 20, 30% 오케이. 그럼 내년은 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밸류에이션이 그거밖에 안 나온 거거든요. 아. 근데 저희가 보는 시각은 약간 좀 다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클라우드 이쪽은 시장에 클라우드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높은 성장률이 아니면 더 높은 성장률이 예상보다 시장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인공지능 기술도 거의 이제 숙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나 또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누군가가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느냐 이게 참 저희도 궁금했었는데 오늘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벌써 진행 중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그런 관점에서 듣고 보니까 미국 증시 요즘 부담된다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다시 드는 이런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팀장님 이렇게 또 여쭤보고 싶어요. 뭐 이런 큰 흐름들은 이미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요 시점을 좀 주목하셔서 이때쯤 투자의 변곡점을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뭐 타이밍이 있을까요? 아, 이 두 종목에 대해서요? 예, 뭐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어떤 회사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쯤을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아,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런 것 보통 이런 것들은 뭔가 이게 주가가 이제 뭔가 이런 새로운 제품이 나와가지고 네. 이게 진짜 시장에 딱 임팩트가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됐을 그렇죠. 때 이제 주가 그걸 급격히 반영하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뭐 아니면 이제 뭐 실적이 나왔을 때 그랬죠. 예. 근데 보통 제품이 진짜 의미 있는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면은 그 순간 이거 괜찮네. 네. 반영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런 거가 언제 나올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애플이 언제 신제품 나올지 그거 뭐 제가 알고 있으면 예, 제가 여기 있지 않겠죠? 그렇죠. 뭐 저보다 주식 훨씬 잘하시는 워렌 버핏도 타이밍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사가지고 뭐 당장 뭐 내일부터 오를 주식 뭐 전 그런 거 고를 능력도 없고요. 근데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여기서는 그냥 사놓고 편하게 기다리셔도 되는 밸류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또 하나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접목한 뭔가 이런 큰 변화 그리고 새로운 제품 이런 것들이 정말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사놓고 좀 뭐 막연하지만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아주 먼 미래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진행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조금씩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저는 뭐 굳이 뭐 타이밍을 이렇게 좀 따질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전 세계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진짜 혈안입니다. 정부 사이드도 그렇고요. 기업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공지능 분야의 정점에 있는 회사들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바쁘시더라도 이쪽은 워낙 기민하게 움직이는 분야니까 자주 네. 나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벌써 3부 시간 됐습니다. 3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